안녕하세요. 인스펙팅 룸의 별남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소식은 따끈따끈한 이번 신작 아이폰 11의 놀라운 기능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놀라운 기능 바로 첫 번째로는 화면 내장 지문 인식 센서의 탑재인데요. 이미 많은 다른 플래그십 모델에는 적용이 된 기술입니다. 이게 뭐 특별한 기술은 아니지만 이번에 애플의 신작 아이폰 11에도 들어간다는 소식인데요. 화면의 어떤 부분을 터치하더라도 화면에서 그 지문을 인식해서 바로 핸드폰의 잠금을 풀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자, 애플에서는 아이폰 8까지는 홈버튼 방식을 고수했었는데요. 아이폰 10으로 넘어오면서 과감하게 홈버튼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래서 10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런 노치를 이용한 페이스 아이디 시스템을 이용했었는데요. 물론 페이스 아이디가 굉장히 진화되고 굉장히 보안성도 좋고 훌륭한 시스템인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문 인식 센서밖에 지원 안 되는 그런 앱들도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여러 면에서 지문 인식이 돼서 나쁠 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여러 앱들도 페이스 아이디를 다들 지원해 주는데요. 하지만 100%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아쉽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카드 앱만 봐도 페이스 아이디를 지원하지 않아서 우리가 직접 비밀번호를 전부 다 타입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요. 이런 불편함도 이렇게 화면 내장 지문 인식 센서가 들어간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적으로 해소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아이폰 11에 탑재될 놀라운 기능 그 두 번째는 바로 정사각형 디자인의 카메라를 탑재한다고 합니다. 흔히들 인덕션 디자인이라고 하죠. 이게 마치 네모난 이 카톡 뒤가 인덕션을 연상케 하는 이유인데요. 처음에는 애플 전문 제조업체인 오릭사에서 아이폰 11용 카메라 보호캡을 공개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하였는데요. 기존에 두 개의 카메라에서 한 개가 더 추가된 트리플 렌즈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자,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 디자인은 누가 봐도 그렇게 이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판판한 인덕션을 연상케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건데요.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그래왔듯이 결국은 이 디자인도 결국 나중엔 좋다고 할 텐데요. 사실 아이폰 10이 처음 나왔을 때 과감한 홈버튼 삭제와 이 팔모 부분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무슨 빡빡이 같고 이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턴가는 적응이 돼가지고 그냥 이것 또한 이쁘듯이 디자인처럼 쓰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애플의 미적 감각이 예전 같진 않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자, 다음 아이폰 11에 들어갈 신박한 놀라운 기능 그 세 번째는 바로 다크모드입니다. 자, 사실 다크모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원래 계속 지원해 준다 하다가 결국 이번에부터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사실 iOS 13 베타를 업데이트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업데이트하면 다크모드를 쓸 수 있다는 것을. 다크모드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편리한 점이 많은데요. 기존 애플 기기에 적용된 흰 배경과 아이콘 메뉴 등의 기본 컬러가 흰색에서 블랙으로 바뀌는 것을 뜻하는데요. 다시 말해 바탕 화면에 하얀색 글씨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블랙으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시력 보호에도 좋고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가독성 또한 좋아지고 배터리 절감 효과까지 있어서 여러모로 굉장히 훌륭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OLED 번인 효과까지도 적어지면서 그 효율성은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놀라운 기능 그 네 번째는 바로 오디오 쉐어링입니다. 자, 이 오디오 쉐어링이라고 하면 굉장히 낯설은데 말 그대로 단일 아이폰에 두 개의 에어팟을 동시에 스트리밍 가능하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출시될 이번 iOS 3에서는 단일 아이폰에 이 두 대의 에어팟을 동시에 블루투스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오디오 쉐어링 기능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폰 한 대에서 두 개의 에어팟을 동시에 사용하는 기능이죠. 거기에다가 에어팟이 연결되어 있는 동안 메시지를 음성으로 듣고 바로 답장을 할 수 있는 기능 또한 추가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능이 있으면 굉장히 에어팟 사용자들끼리는 편리해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도 굉장히 비싼 기능이죠. 에어팟 자체도 약 25만원 정도 하는 고가의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근데 이게 두 대나 있어야지 이 기능을 그나마 사용해볼 수 있다고 해요. 의아한 부분이라는 거는 이걸 왜 두 대까지만 허용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세 대고 네 대고 다섯 대고 연결할 수 있으면은 정말 앱 등이들끼리의 모임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두 명으로 제한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에요. 굉장히 비싼 기능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효율성을 높여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자, 놀라운 기능 그 다섯 번째는
바로 USB Type-C로 전환한다는 소식입니다. 와우. 자, 애플은 기존에 원래 라이트닝 케이블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집해 왔었어요. USB Type-C가 새로운 표준임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이 라이트닝 케이블에 대한 굉장히 고집이 강했었는데요. 기존에 한 유저가 iOS 13 베타 업데이트를 하면서 알려진 사진으로 인해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Type-C로 바뀌면 여러 가지 장점들 또한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궁금하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준비한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왼쪽 위를 클릭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아이폰 11에 탑재될 놀라운 기능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의 골수 팬으로서 아이폰 11으로 갈아타겠지만 여러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 됐을 것 같아요. 기존에 라이트닝 케이블이 불편하셨던 분들이라면은 타입C로의 전환 또한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들리고요. 그리고 또 다크모드 또한 이제야 결국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면 내장 지문 인식 센서가 탑재된다면은 희소식으로 들릴 것 같습니다. 주로 여러 가지 보안 앱들을 많이 쓰는 편인데요. 이 보안 앱들은 추가적인 인증을 거치지 않으면은 굉장히 불편하게 비밀번호를 계속해서 타입해야만 해제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이 페이스 아이디가 안 된다면 또 다른 2차 인증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명했던 이 모든 것들이 100% 확정 소식은 아니지만 여러모로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까지 아이폰 11의 놀라운 신기능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저희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